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야말로 한여름입니다. 이럴 때 나들이하기에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극장이죠. 이번 주에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작들 함께 살펴보시고 이번 주 극장과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죠. 경마를 소재로 동물과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 각설탕이 괴물을 제치고 이번 주 영화 예매 순위 1위를 차지하며 관객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수가 되고 싶은 은수. 은수 곁을 떠나게 된 천둥이. 길거리를 방황하던 은수와 나이트바 호객용 마차를 끄는 천둥이. 이 둘은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후 둘은 경주마와 최고의 기수로 승승장구하며 기록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 둘의 미래엔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수정 원톱 주연의 영화 각설탕입니다. 저도 오늘 원조 교재 약속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못하는 게 어딨어? 즐기면서 사는 군인들의 뻔뻔하고 섹시한 로맨스 다세포 소녀가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인터넷 연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진 다세포 소녀는 쾌락의 명문 무슬모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학교에는 정상적인 선생님, 정상적인 학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쾌락순인 거죠. 정사, 스캔들을 연출했던 이재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더욱더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兄貴とさ、2人すげえ息合ってんね。やっぱ嫉妬しちゃったわ、俺。믿음과 배신, 형과 동생이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사진작가 타케루는 어머니 기일을 맞아 1년 만에 고향을 찾습니다. 그곳에는 가업을 이으며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착한 형 미오루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치에코가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 셋. 그들이 찾은 추억 속의 계곡. 잠시 후 자취를 감춰버린 치에코. 그리고 망연자실한 미노루.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미노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착하기만 하던 형의 의외의 모습에 놀란 타케루. 과연 그날 계곡의 다리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영화 유레루였습니다.